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민노총이 1박 2일 동안에 서울 한복판에서 이 노숙투쟁을 벌이고 그리고 술판을 벌이고 길거리에 방뇨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들은 오히려 이들을 지켜주고 불침번을 썼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찰에 대한 비판, 나아가서 민노총에 대한 이런 비판이 확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민노총에 대해서 이 전쟁을 선포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주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관련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을 포기했는데, 자, 민노총의 이런 불법 행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결코 방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민노총이 병부 공권력을 조롱하듯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이렇게 불법 집회를 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갖다 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하거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 하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지난주에 1박 2일에 걸쳐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서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와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이 법 집행 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나 소음 그리고 도로 점거 등의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 집회를 해서 자 확성기 관련해서도 규제도 안 하고 도로 점거에 대해서도 가만히 놔두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민노총이나 이런 단체들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준 게 바로 문재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민노총이 박근혜 정부이 탄핵하는데 앞장서가지고 행동을 했다. 그래서 많은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민노총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구서를 제시하듯이 이것 해내라 저것 해내라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민노총의 불법 행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경찰이 단속하거나 집행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경찰들이 또 여기 단속을 할 경우에 뭐 단속 관련해서 못하도록 뭐 과거에 박근혜 정부 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 말하자면 용산 참사라고 해서 철거민들이 나가지 않고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거기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진압하는 사람들 처벌을 하고 그리고 경찰들에게 배상을 물리고 그리고 백남기라고 해서 농민이 시위를 하다가 물대포를 맞아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의 책임을 물리고 자 이것 자체부터가 공권력을 해체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걸 바로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느슨해진 집회 시위의 대응으로 최근에 민노총의 1박 2일 노숙 시위나 건설 노조의 불법 집회 등에 대해서도 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지금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 시위자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통제할 경우에 경찰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범법자, 이 관련된 범죄 혐의자들을 단속하는데 오히려 경찰이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나서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그래서 지난번에 1박 2일 시위할 때도 경찰이 적극 나서가지고 소음이 높아가지고 데시벨을 측정했는데 기준치 이상 가더라도 어떤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도로를 4차선까지만 쓴다 해놓고 8차선 전체를 다 점령하는데도 자, 거기에 물러가라, 뭐 해산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경찰이
오히려 질타를 받는다. 왜 그렇게 시키지 않은 일을 해가지고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기본권, 시위권을 침범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찰에게 책임을 묻고 경찰들에게 또 옷을 벗거나 또 경찰들에게 이렇게 배상을 하라 이렇게 하면은 누가 나서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실상 공권력이 거세당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시절에 자, 이 경찰 권력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위하거나 진압하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하고, 우리 군에 대해서도 북한과 주적으로 싸우지 못하게 군에 대해서도 예적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고, 9.19 남북 합의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영공의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고, 우리 GP를 폭파해버리고, 그리고 우리 해안선이나 우리 철저선을 걷어버리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해 행위고 자폭 행위다 하는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위하는 현장에서, 이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묶어놓은 게 바로 문재인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한 철저하게 적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엔 시위 견합 경찰에 오히려 책임을 묻는 상황이 잇따라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 꼼짝하지 않고 있다. 경찰들에 대해서도 자, 이 책임 묻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법 집행을 엄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야간에 집회를 금지하는 조건, 물대표를 다시 사용하는 조건, 진압차를 동원해갖고 차벽을 설치하고 거기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는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검거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엄정한 법 집행. 자, 이 민노총이 그동안 집회를 하고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정부에도 과거의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자 엄정하게 하겠다. 관련 규정이 잘못됐으면 고치겠다. 그래서 경찰들이 진압하는데 불이익을 받던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천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긴급하게 당정회의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뭐 시위 전력자가 있으면 집회도 금지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공직자들까지 확고하게 불법 행위, 불법 집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저들이 이 단속 불법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의지를 강하게 천명함으로써 사실상 민노총과 전쟁을 선포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자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벌해라. 엄격하게 이렇게 주문하고 있어서 앞으로 민노총이 이 집회할 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 이렇게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많은 부담이 있고 비용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찰, 검찰, 우리 군 여기는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핵심 요원들인데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실상 제2건국을 하는 심정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의 기본을 일으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